야생TV 구독자 여러분, 자,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개각충이라는 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 잎에 잘싹 달라붙어 가지고 나무의 치백을 다 빨아먹고 아주 나무를 나중에 고사시키는 아주 나쁜 아이예요. 혐오스럽기도 하고. 근데 얘가 해피트리, 녹보수, 곰부나무, 커피나무, 콩고, 버킹콩고, 셀렘 이렇게 이파리가 좀 두꺼운 종류에 잘생겨요. 또 익소라, 또 다육이에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이름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아글레오네마에도 생기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깍지벌레가 아닌 그런 개각충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고, 소개를 하고, 실제 어떻게 방제를 하는지. 일반적으로 코나 코니도를 많이 쓰지만 오늘은 코니도가 아닌 다른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대해 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는 개각충이 이파리의 앞면과 뒷면에 달라붙어서 흡혈귀처럼 치백을 빨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시는데, 아, 별로 이렇게 이쁘지 않아요. 좀 혐오스럽습니다. 원래 벌레는 다 그래요. 잘 보세요. 자, 이건 실제 발생한 나무를 제가 야외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 키포인트죠. 아, 쫙 달라붙어서 열심히 치백을 빨아먹는 중에 나쁜 개각충이죠. 대단합니다. 심하지 않을 땐 면봉이나 이제 손톱으로 눌러서 잡으셔도 되는데, 나무에 상처가 안 있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샤워기로 싸도 안 떨어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또 이파리가 다치니까 잘 적당히 문지르시고, 좀 혐오감을 느끼시는 분은 꼭 비닐 장갑을 끼고 하세요. 아, 이거 아주 뭐 대단하죠. 또 이거 잡아서 죽인다고 그래도 이거 알까지 죽이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나중에 다 잡아 죽이든지 아니면은 결국은 농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어딘가에 알을 까놨기 때문에 언젠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참 골치 아픕니다. 그 눈에 보일 때면 이미 전체 어딘가 다 퍼졌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잎의 앞뒷면 같은 데나 이런 줄기를 보시면 틀림없이 어딘가 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잎 부분이 반질반질하고 이게 끈적끈적합니다. 그게 결국은 등을 싸는 거죠, 변을. 그 등을 싸놓으면 바닥에도 그렇고 아주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냄새는 이렇게 안 나는데. 그래서 이게 거실이나 베란다 바닥에 뭐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으면 요게 이제 변을 싼 거죠. 예, 아주 축하 안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개각충 이거 참또 진행이 되면 잎이 노랗게 되고 또 처지고 또 나중에는 말라지고, 뭐 어차피 치백을 빨아먹으니까 그 부분이 하얗게도 탈색까지 됩니다. 참 보기 싫어집니다, 심하면. 그래서 얘는 건조한 곳이나 통풍이 잘안 되면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이게 주로 이제 깍지벌레가 그런 경우에 많이 생기는데 얘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가을 겨울에 많이 생겼는데 요즘엔 그게 없어요. 환경이 좋으니까 봄에도 마구마구 생깁니다. 또이 아이는 온실 가루이는 막 이렇게 날아다니거든요, 바람결에. 근데 얜 그게 아니고 어느 물건이나 뭐 식물에 붙어서 오기 때문에 그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는데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아, 사실은. 그래서 성충이 되면 이게 등껍질이 좀 딱딱해져 가지고 작은 어떤 거 거북이 등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눌러도 잘안 죽고 피 같은 게 툭툭 터져나와서, 아, 참, 어떤 데는 뭐, 참 싫어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니까.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잡아보세요. 저렇게 손으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문질러도 돼요. 심하게만 안 하면 됩니다. 너무 심하면 그 이파리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고, 이런 게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우선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앞뒤 이렇게 이파리 앞뒤에도 많이 생기고 줄기 사이에도 생기고 가지 사이에도 많이 생겨요. 이건 자른 건 작은 건, 그것은 이제 새끼 개각충이죠. 개각충 이름도 참 그래요. 초기에는 뭐 천연살충제 같은 거, 비누, 뭐 그다음에 난황유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그게 진행이 더 되면 천사 코니도 써야 돼요. 방법이 없어 이거. 농약 안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1차 약을 친 후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약을 좀 잘못 쳤는지 세세하게 안 쳐서 그런지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이게 뭐 일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약을 칠 때는 천연이든 농약이든 잘 꼼꼼하게 잘 쳐야 돼요. 외벽에서 밑으로 화분 밑에까지 아주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이게 눌러서 이렇게 툭 터지면 액체가 나오거든요. 뭐가 묻어나요.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껍질이 툭 떨어지면 그거는 말라서 죽은 거니까 그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눌렀더니 액체가 나와요. 그래서 일부 다 안 죽고 남아 있더라고요. 한 번에 안 죽고 살아있네요. 뭐든지 한 방에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구석구석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잘 뿌리셔야 되고 빈틈없이 뿌려주세요. 그래야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긴 지난번에 많이 났었는데 뿌리고 나니까 거의 다 죽고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집중적으로 거기를 많이 뿌렸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요거 보면 등 껍질이 좀 납작한 거는 죽은 거거든요. 손을 이렇게 만져봐서 툭 떨어지거나 액체가 안 나오면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뭐 코니드나 모벤트로 많이 쓰는데 서로 바꿔 쓰는 것은 얘네들 한 가지만 쓰면 내성이 생기게 내성. 그래서 이번엔 모벤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20리터 한 마리 10ml면 2리터 하나에 1ml에 1ml 엄청 적어요. 1ml면 그 요구르트 떠먹는 요구르트가 3ml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3분의 1이에요. 1000배이죠, 1000배. 그래서 원래 모벤토는 뭐 깍지벌레, 응애, 진딧물 이런 데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나는데 개각충에다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효과가 좀 좋네요. 이게 아마 교차 설포해서 그런가 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납작하게 보이면 죽은 거고 조금 이렇게 도톰하게 보이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충은 딱 붙어 있는데 어린 것도 약간 움직이는 수도 있습니다. 4일 전에 한번 뿌려서 다시 보고 덜 죽어서 지금 2차로 좀 뿌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약간 색이 허연데 이게 뿌려주고 몇 시간 있다가 한번 맑은 물로다 이렇게 닦아주세요. 쭉쭉 스프레이 해주시면 그 다음날 해줘도 이건 잘 지워집니다. 치약 같지 않아서. 그래서 지난번에 1차 방제로는 한 뭐 60-70% 죽은 것 같고 그 나머지를 죽이려고 지금 2차 방제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거 개각충이에서 상당히 끈질깁니다. 이거 작은 거지만. 그래서 지금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뿌리고 나서 지금 4일 후에 상태를 지금 보도록 하는 건데 잘 보시면 많이 깨끗해졌어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뿌린 거죠. 한 번은 다 안 죽어서 끈지금도 거의 없고 또 개각충도 안 보입니다. 이건 상처 입은 거고요. 이거는 우선 끈지금이 먼저 없어져요. 뿌리고 나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누요법, 치약요법, 난항요 이런 거는 초기에 아주 초기에 쓰는 것이지 어느 정도 퍼지면 절대로 이거 맹신하면 안 돼요. 천연살충제 맹신은 하지 마십시오. 보조제를 미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보면 지금 뭐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요거 한번 손톱으로 다 확인사살 한번 해볼게요. 딱 이렇게 문질러서 껍질만 탁 떨어졌죠? 하얀 것도 안 나오고 조용히. 요러면 죽은 거예요. 예, 요건 죽은 거예요. 찍어 여기 붙어 있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니까. 아주 효과 좋네요. 아주 확실히 확인 사살해야 됩니다. 요 개각충도 은근히 요 까다로운데 아주 한 방, 두 방에 그냥 깨끗하게 아주 죽여버렸네요. 아주 잘 가라, 개각충. 그래서 하여튼 항시 말씀드리지만 천연살충제가 좋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미리미리 미연의 방지를 하고 예방 차원에서 쓰시라는 거 맞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안 되면 농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자, 방제 성공입니다. 육회, 상쾌, 통쾌. 자, 여러분도 꼭 잘 방제하셔서 개각충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